자, 안녕하세요. 써나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주 동안 잘 있었죠? 자, 오늘도 흥룡 선생님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배꼽손, 착착.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볼케이노 화산 만들기. 화산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재미있는 흙놀이에요. 자, 저랑 같이 화산을 한번 만들어 보아요. 자, 혹시 공룡 좋아하죠? 우리 공룡이 멸종된 이유들이 한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성 충돌설. 그러니까, 우주 밖에서 행성들이 충돌을 해서 그 파편들이, 그 운석들이 지구로 떨어져갖고 그래서 공룡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 갑자기 추워진 온도에, 우리 동물들이, 동물이 아니라 우리 공룡들이 적응을 못해서, 그렇게 멸종이 된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 중에, 자, 화산 폭발설. 자, 화산이 폭발해서, 그런 뭐 뜨거운 용암과, 그 다음에 어두운 그 구름 기둥 같은 걸 만들어갖고, 햇빛을 못 봐서, 초식 공룡들은, 풀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 풀들,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그래서 초식 공룡도 죽고, 또 초식 공룡을 잡아먹는 육식 공룡들도 먹잇감이 없어서, 그렇게 죽었다는, 멸종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산 폭발설, 화산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랑 같이 흙으로 한번 만들어 보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흙이 있죠. 흙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합동 작품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갖고 흙을 이렇게 붙여서. 자, 반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흙을 높이 산처럼 쌓는 거죠. 저는 좀 작게 만들어 보겠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흙을 띄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 보아요. 자, 화산은요, 중간에 큰 분화구가 있죠. 자, 분화구도 만들고, 진짜 산처럼 이렇게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구워지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음껏 해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화산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미있죠? 자, 지금 용암이 분출돼서, 자, 폭발하는 장면도 표현해줬고요. 이렇게 흘러넘쳐갖고 동물들이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아! 저거 뭐지?
되게 무서워하는 겁에 질린 표정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산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친구들 더 재미있게 여기다가 사람도 만들어도 되고요, 집도 만들어도 되고요, 여러가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화산 만들기 재밌게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자, 우리 여러분. 자, 배꼽선 착착.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